버전이 1.2라고 나와 있거든, 지금. 여기. 해볼게요. 너 이거 기절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 정도라고? 잠깐만. 아니, 왜 겁을 줘? 아니, 손짓도 별거 없어, 그냥 가. 저도 별거 없어? 잠깐만, 아니 근데 지금 메일로 메일로 누가 영상 보내줬는데 존나 내 모습 이렇구나. 코트형 영접이라고 해서 누가 방금 보내줬거든? 야, 나 진짜 여기저기 많이 찍히는구나. 이번에 방송할 때내 모습인가 봐. 반대편 차선에서 누가 찍은 거야. 기억도 안 난다. 그냥 시간 끌어봤어. 공포게임 오랜만에 하고 또 집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안 궁금합니다. 얼른 개 마십시오, 형님. 줄? 줄? 주영이한테 전화 좀 해볼게. 그냥 스토리만 좀 무서운 키읔키읔 놀래는 건 없음. 보세요? 니 뭐하니? 나 지금 샤워. 어? 샤워하고 있다고? 샤워하고 지금 딱 났어. 커피 한잔 사들고 집으로 온나? 알았어. 집으로 사람도 불렀겠다? 게임을 하면 되겠죠? 알겠으니까 빨리 개 마십시오. 어지러워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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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일본에서 나온, 전나 드라마 온참 너무 짜겠네, 시오삐. 아니야, 그런 거안할 거야. 자, 조용해. 오프닝 찍을 테니까. 아니, 잘라 했는데 못 짜겠노. 유도구. 이런 비행시. 드릴 비움.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이제 이번에 나온 10월 1일 날 나온 따끈따끈한 공포게임. 네. 편의점 공포게임의 후속작인, 목욕탕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The Bath House라는,
게임이고요. 일본에서 나온 이제 인티 공포 게임인 것 같습니다. 반응이 좀 뜨거운 것 같아서 먼저 한번 해보려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겁을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집에 지금 랄프가 없는 상태입니다. 집에 혼자 있다는 얘기죠. 채찍질을 하는데? 바닥에다가? 뭐지? 이젠 지쳤어. 이딴 회사 그만두고 싶어. 회사에서 매 맞았나? 그만두고 시골로 가는 거야. 하지만 그럴만한 돈이 없다. 아, 어느새 전단지가 가득 찼네. 응? 이 전단지 나한테 딱인걸? 목욕탕에서 일하면 월세 공짜? 숙식 제공이 된단 말이야? 그래, 회사 관두고 목욕탕에서 일이나 해보자. 이사가자. 와씨, 더빙 너무 성노. 1일차 203호실이야. 먼저 짐을 가져가자. 이게 툭툭 끊기는 느낌이 드냐? 마우스 감도 좀 줄일게요. 203호라 그랬나요? 주인 아저씨인가 보네. 엄마 깜짝이야. 어디서 악취가 난다 했더니. 목욕을 좀 해야 될 것 같소. 짐 다 내려놓은 뒤에 목욕탕에서 봅시다. 박스 어디다 놓냐고? 여기. 그리고 열쇠 받아. 아무튼 환영하고. 야. 5분 뒤 주영이 오면 할게요. 뭘 잡아 뺐어. 뭐가 구멍에서 뭐가 박혀 있었는데? 뱀 꼬리 같이. 일단 내 지금 갖다 놨으니까 나가자. 그래픽 되게 특이하다. 옛날 꼭 플스 2 시절 같아. 목욕탕으로 갑시다. 이 아저씨 담 피우고 있네. 목욕탕은 어디 있는가? 어? 그럼 개새끼가 짖노? 누구신지요? 아, 새로 이사온 분이시군요. 우리는 두 팔 벌려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목욕탕을 재가동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군요. 듣고 계신가요?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소신의 뜻대로. 당신 뒤에 무언가 붙었군요. 강하게, 엄청나게 추천합니다. 사원에서 축복을 받아보시지요.
축복받자. 야, 어이, 자. 당신은 보호받습니다. 지금만큼은. 언제든지 와주십시오. 당신이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낄 때, 다음번엔 당신이 오실 때 무조건적으로 재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금전적인 아니면 신들께서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뭐라는 거야? 씨발 땡중 새끼야. 나가자. 여긴 뭐지? 되게 넓다. 낚싯대가 있는데? 잠깐, 이런 걸 하러 온 게 아니잖아. 목탕을 가자. 별풍 달라고. 목욕탕을 한번 가보자. 과자 가게. 아, 이렇게 그 다 어, 여기 목욕탕이다. 맞죠? 목욕탕? 맨 끝에 있네. 공중전화 박스 좀 궁금한데 한번 가볼게요. 오랜만에 보는 거라 뭐 없네. 갑시다. 남탕. 오, 선풍기. 아, 그래픽이 되게 특이하다. 전작도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해보고 싶네. 아이씨, 좋았어요! 사우나잖아. 아, 사장님 어딨어? 어, 여기 있네. 아이씨! 응, 왔어! 환영한다. 전단지 잘 봤지? 앞으로 이럴 거 알려줄게. 아, 그리고 네 방에 욕실 없었잖아. 걱정하지 마. 네가 여기서 일하니까 여기서 씻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자, 일하지. 이 보여? 이거? 그날마다 이 보드에 작성된 모든 일들을 적으란 말이야.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지정된 일이나 해. 그냥 하라는 일이나 하라고. 알겠지? 목욕탕 운영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오, 씨발, 깜짝이야. 손님이 온다. 어. 카운터 보는 일이야? 어이구. 안녕하세요. 면도기, 수건, 목욕탕비. 면도기, 아, 드릴까요? 면도기 드시고, 수건 드시고 가세요. 에이, 새로 온 알바생인가? 마을에서 29세 여성 지난주부터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마을에 사는 29세 땡땡땡씨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근처에 사는 60대 여성과 야기한 뒤로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60대 어떤 여자랑 29살의 여자랑 만나고 행방이 묘연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확인 했습니다. 엄마! 어, 씨발! 여자애? 어, 아, 할머니예요? 어, 안녕하세요. 수건. 키가 진짜 작네. 더 이상 손님이 오실 거 안, 안 올 것 같으니까 쉬자고. 네. 엄마. 뭐고? 집에 가는 거지? 집에 가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목욕탕 정리해야 되지. 아니, 근데 하루에
두 명 손님이 오는데 이게 유지가 되나? 아유. 아까 그 아저씨네? 딱히 나한테 퀘스트를 준 게 아니잖아. 아, 마루 청소해놓으라고? 마루 청소하시라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났으니 확인해보라는 거지. 키우키우 여당 두근두근. 여기 있다. 청소도구. 아니, 빗자루가 없는데, 여러분들? 빗자루가 없어. 그 소리 지른 거 방금 아저씨예요? 어이! 사우나 안에 뭔가 있다니까! 확인해봐! 에? 사우나 안에 뭐가 있어, 아저씨? 아저씨, 사우나 안에요? 여기요? 뭐, 없는데요? 뭐 없어요, 아저씨. 뭔가 있었어. 여기 좀 소름 끼치는데 다음에 올게. 에? 아니 옷 갈아입고 나가쇼. 내 생각엔 이 일에 자네는 재능이 있어 보이는구만. 에? 자, 청소하자. 아, 이제 있네. 오물투성이네, 오물투성이. 야, 이 씨발 회사 간두고 왔더니 내 화장실에서, 아, 화장실에 목욕탕에서 마루나 닦고 있다니. 그래도 일단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숙식 제공되는 곳이. 아, 근데 사우나 앞이라 조금 그러네. 설마 뭐 안에 뭐 없겠지? 사우나 안에 뭐가 있다 그랬었는데. 여탕도 청소해야 되나? 아, 역탕도 청소해야 되네. 저 왜 켜져 있지? 일 끝났으니까 샤워하라고. 남탕 가서 해야지 샤워는. 아무리 손님이 없다 그래도, 그지? 홍이? 일단 대충 뭐 파악을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씻자. 어디에 있노? 나 샤워하고 싶은데. 앉을 수 있네. 내가 샤워할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나?
아 맞다 옷 벗어야 되지. 옷을 벗어야 샤워를 하죠 형님. 그것도 맞지. 옷을 어떻게 벗을까? 내 사물함도 없는데? 어떻게 벗지 옷을? 지금 샤워할 수가 없거든? 여기서 헤맬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다시 돌아가면 될 것 같아. 돌아가면은 집주인 뭐 저기 주인 아저씨가 뭐 샤워하라고 하겠지? 계산대에 상호작용 해보라고? 뭐 안 돼. 어 뭐야. 아이 음료수. 가자 집에서. 집에 가면 뭔가 할 수 있겠지. 아 대걸리를 넣으라고? 빗자루 넣고 옷 벗어 답답하노. 알았어. 빗자루가 안 넣어지던데? 내가 해봤어. 안 넣어줘. 아, 내가 열쇠를 꺼내면서 빗자루를 집 앞에 놔두고 왔나? 별 가치도 않은 걸로 꼬이네. 아우, 존나 어두워. 밝기. 아닌가? 빗자루가 안 보여. 탭 눌렀는데 아무것도 없어. 버그 같은데? 자, 여탕부터 다시 찾아보자. 밝게 했으니까 빗자루가. 청소는 다 끝나면서 그냥 빗자루가 사라지는 것 같아. 어? 뭐? 아 여탕에서 샤워하네 씨발 새끼. 이거 개새끼가 우리 상식을 뛰어넘네. 여탕에서 샤워하네 씨발. 정말 샤워하자. 어, 여탕에서 샤워를 해. 아, 내가 여자야?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데? 아, 원숭이가 튀어나왔는데? 원숭이가 왜 나와?
사우나에 뭔가 있구나. 사우나에 뭔가 있다. 2일차. 아, 나 여자네. 아이씨, 왜 난 내가 남자로 생각했을까? 내 빤스, 브라, 양말, 이렇게 입고 있었구나 내가. 옷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낮이네. 밝게 좀 내릴까? 아까 마을에서 여자가 실종됐다는 떡밥이랑 상관 있나 봄. 아, 그럼 내가 29살의 그 여자, 그리고 아까 들어왔던 그 할머니? 신당 다시 들려볼까? 스님? 스님, 또 오셨나요? 도움이 더 필요하시다면 세전함 앞으로 가세요. 금전을 올리시고. 응? 말이 없는데? 이건 누군가 죽었을 때 놓는 꽃 아니야? 손님이 온다. 오케이. 출근. 온. 오, 깜짝이야. 어서오세요. 수건하나. 어이, 15분 뒤에 음료 하나만 부탁해. 15분. 네. 귀걸이를 여기다 떨어뜨린 것 같아서 말이야. 에? 귀걸이? 나가버리네. 저 할머니 뭐야? 어? 저기요, 그냥 들어오시면 되세요. 저기요, 그냥 들어오세요. 쉬자. 15분 정도가 지난 것 같다. 음료수 주자. 이런 곳에서도 꽤나 괜찮은 음료를 가지고 있구만. 왜 이딴 곳에서 일하는 거야? 자네는? 회사 때려치고 싶어서요. 넌 항상 선택권이 있는데 날 위해 일해보는 건 어떤가? 너 같은 여자는 내가 지금 버는 것에 1000배는 쉽게 벌 수 있을 거야. 제가요? 어떻게 생각하지? 이딴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데? 선택이 하나밖에 없잖아.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가엾군. 딱한 자로다. 너는 네 진정한 가치보다 너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멋진 사람이거든. 만약 내가 아니었다면 넌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야.
조폭이네. 몸에 문신 보소. 야쿠자였나? 들어가시고. 맞다, 할 일. 벽 청소, 전기료가 급등한 이유를 조사해보자. 아,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왔구나. 벽 청소를 해야 되겠네. 어? 뭐야? 큰일이야. 전기가 나갔어. 전기실이 아마 여기였던 것 같은데? 보일러실인데 여기는? 뭐가 너무 안 보이는데? 너무 안 보여. 무서워서가 아니야? 안 보여서 그런 거야? 어떤 의문의 쓰레기통 같은 걸 발견했어요? 가자. 뭐 없네. 보일러실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하다면은 무엇이 문제일까? 전기료가 오른 이유. 여탕 쪽으로 가볼까? 아니야. 원인은 따로 있을 수가 있어. 지금 보니까 저기 굉장히 밝던데. 그래, 전기를 갖다가 막 쓰고 있네.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어? 맞는 것 같은데? 맞네. 안 열려. 열릴 리가 없지. 전자제품점에 들어가자. 아주 뭐 전기를 아주 많이 쓰네. 설마 내가 보는 앞에서 그걸 가져갈 생각인 건 아니겠지? 넌 돈이 그리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 가전제품들. 여기 왔으니 둘러보는 건 좋지만 절대로 물물교환은 없어. 이해했니? 정신 이상 할머니인가? 오케이, 할머니 정신. 엄마 깜짝이야. 뭐 하는 짓이니? 그냥 사고였어요. 하고 바로 세배 가면 되겠죠? 수고. 마 수고하이소. 할 맛이요. 묘하게 스토리가 몰입된다. 맞지? 게임 잘 고른 듯? 꺼버려야겠다. 흥! 미친 할망구 같으니. 벽 청소합시다. 존나게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존나게 쓸고 닦고. 남탕은 다 닦았고, 여탕.
어? 뭐야? 나만 본 거야? 안 지워지는데? 샤워하자. 아! 저 얼룩 존나 신경 쓰이네. 샤워 끝. 온탕 한번 들어가고. 어! 여자가 있어. 나갔는데? 뭐야? 엄마! 슬슬 조여온다 시오빌. 무슨 소리야? 나가자 그냥. 아우씨 기분 나빠. 할 일 다 마쳤지? 전단 뭐 공개 수배범 뭐 이런 건가? 어? 어두워. 후라시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안 한 게 있나? 왜 난 잠을 못 들지? 다시 화장실 가보라고? 아, 목욕탕 가보라고? 무슨 소리야? 여기에 뭐가 있는데. 남탕 가볼까? 어, 그러네. 물이 틀어져 있네. 불 잠그고. 어, 왜 잤구나. 엄마! 보일러실?
보일러실? 출입금지 그게 생기고 아까 그 봤던 스님이 나오고 이게 떡밥들인가 보다